또 도면 설명하고 큐베 설명하고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프랑스 지도를 볼게요. 파리가 여기 있고요. 루아르가 예, 요렇게 기역자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번에 성트 지역. 영어로 센터예요. 프랑스 딱 여기 가운데 위치에 있는 생산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립 질베르. 1768년부터 가문의 소유로 역사가 시작된 도맹 필립 질베르는 이후 1900년대 후반에 지금의 와이너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루아르 쌍세르 남서쪽 멘투 살롱에 위치해 있으며 AOC를 1959년 획득한 멘투 살롱 지역은 샤블리, 쌍세와 같이 풍부한 미네랄 토양. 보통 우리가 샤블리 막 얘기할 때막 키메리지안 얘기하잖아요. 불이랑 막 조개껍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석회암 그 지대. 여기가 샤블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쌍세어 뭐 멘투살롱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잖아요. 키메리지안 토양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였겠지 아마. 그렇죠. 그런 토양이 폭 1km, 길이 15km의 분포에 있습니다. 이제 멘투살롱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화이트 와인은 소비뇽 블랑 품종으로 만듭니다. 쌍세어도 똑같습니다. 30헥타르의 밭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 초반 유기농 재배 인증을 받아 지속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재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떼의 비오디망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오디나미 인증을 받은 곳들은 인정을 하는 게 포도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빵을 한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립 질베르는 뭐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오늘 할 김에 도맹 필립 질베르 멘투 살롱 후주 2022년 빈티지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13도, 등급은 AOC 멘투 살롱, 그리고 품종은 피노누아 100%. 오픈 직후부터 체리, 앵두 등의 싱싱한 붉은 과실이 인상적이고 순수하고 섬세한 팔레 또한 부르고뉴 피노누아에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요거를 좀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7만원대 부르고뉴하고 얘를 딱 붙였을 때 자신있게 요 와인을 추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큰 푸드우와 시멘트 통에서 숙성을 거쳤습니다. 큰 푸드우란 얘기가 이제 그 큰 이제 오크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실 뉘앙스가 점점 더 진해져 말린 자도 딸기 등이 느껴지고 와인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30분 정도 미리 오픈하는 걸 추천하며 살짝 차갑게 서비스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가볍고 편한 레드와인으로 적당한 가격에 부르고뉴를 대체할 수 있는 피노누어를 한번 즐겨보세요. 추천 페어링은 미트볼, 라구파스타, 닭구이, 샤키트리, 하몽 같은 거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는 라구파스타, 미트볼 네,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같이 먹어볼게요. 본격적으로 렌사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0분 전에 열어놨습니다. 색을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필터링하고 이제 그런 와인은 아니다 보니까 완전 맑은 거보다는 살짝 뿌옇긴 해요. 전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조금 밝습니다. 밝은 루비색? 아무래도 어린 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분홍분홍해요. 약간 장미 색깔. 네, 그래서 아주 어리고 좀 신선한 와인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일단은 뭐 확실하게 싱싱한 붉은 과실이 잘 올라온다 라고 딱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갓단 싱싱한 딸기, 그 다음에 좀 체리, 그리고 살짝 향신료 향이 좀 납니다. 약간의 그런 좀 초록초록한 향도 아주 살짝 좀 미세하게 나고 있어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이 좋네요. 싱싱하다는 표현을 딱 하고 싶어요. 향도 싱싱하고 맛도 너무 싱싱해요. 그 붉은 과실이 살짝 맹맹한 느낌이 좀 날 줄 알았는데 한 80%는 채우는 느낌. 과실로 당연히 뭐 오크 느낌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완전 과실 과실 진짜. 산도는 지금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닌데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 이상 하는 것 같고요. 헨리님이 향의 과실향도 좋지만 코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다. 화사하게 올라온다는 좀 의미 같습니다. 날들님께서 향신료 향이 정말 좋다. 딸기, 석류, 체리, 앵두, 산도가 미쳤다. 원철님이 싱싱하고 살아있는 느낌이다. 고기보다는 다른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저는 좀 닭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 진한 붉은 육류보다는 좀 흰살 육류? 헤일리님, 느끼한 오크 느낌이 없어서 입에서 깔끔하다. 산도도 물론 아주 좋다. 유나님이 새우 넣은 토마토 스파게티랑 잘 어울렸다. 붉은 과실하고 좀 향신료가 아주 잘 버무려져 있어요. 초반 뉘앙스는. 제가 볼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피노누아 잘 만든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7만원대 피노누아랑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피노누아를 그렇게 많이 마신 사람으로서 이 가격에 같은 동급의 부르고뉴 피노누아 붙였을 때 과연, 물론 이제 취향이 다 다르고 뭐 스타일이 다르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고. 우리 시음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 테이스팅 한번 또 해볼게요. 초반이랑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살짝 더 붉은 과실이 아까는 완전 싱싱했다면 지금은 살짝 진해졌어요. 잘 익은 붉은 과실. 과실이 거의 한 7, 80% 되는 것 같고 향은 아까 처음이 더 많이 나고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더 지나야지 더 확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입안에서는 너무 맛있는 포도즙이 느껴져가지고 입을 다시게 되는. 희연님이 산도가 좀 차분해지고 미네랄이 올라오면서 짭짤한 감칠맛. 그래서 저도 입맛을 다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는 오히려 30분보다 지금이 조금 낫다. 진짜 풍선 부풀듯이 과실이 거의 이제는 한90% 찬것 같고, 산도가 이제 분명히 좀 가라앉았어요. 차분해졌지만 그래도 뒤에서 득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에 피니쉬를 좀 좋게 해주는 것 같고, 되게 깔끔해요. 마시고 났을 때 불편함이 진짜 없습니다. 아, 막 부담스러워서 뭘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뻑뻑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가볍고 정말 싱그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에서는 확실히 30분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마무리 선도가 레오님이 너무 좋다 해주셨고. 레오님이 탄닌도 좀 느껴지는 것 같는데 맞나요 하셨는데, 저는 마시고 난 직후에는 잘안 느껴지는데 입을 좀 다시다 보니까는 살짝 느껴져요. 세게 느껴지진 않고 굉장히 연하게. 헤일리님 살짝 젖은 낙엽향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아까 가을 느낌이 좀 난다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딴지는 1시간 반 됐고, 시음 1시간 테이스팅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주 먹어볼게요. 향이 아까 30분 전보다는 좀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후해진 것 같아요, 저는. 향의 어쨌든 강도는 좀더 세졌어요. 그리고 좀더 녹진한 향신료가 생긴 것 같고, 과실도 확실히 더 진해졌어요. 그리고 혜리님이 지금 검붉은 과실향도 더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이제는 검은 과실향도 좀 나기 시작하고요. 상현님께서 향이 더 달달해짐 하셨는데, 네, 향이 더좀 쨈해지고 진해졌다라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날들님께서 향이 석류 체리에서 딸기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좀더 싱싱한 거에서 잘 익은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산도가 너무 좋아요. 밸런스 너무 좋지 않나요? 텍스처가 너무 좋아요. 입에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30분 전보다도 지금 텍스처가 너무 좋아요. 아까도 사실은 뭐 거칠거나 불편한 거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마시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 아까 거는 거친 거였나? 그 정도로 지금은 정말 비단을 입에 까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텍스처가 부드럽고, 뭐 탄이는 아까 30분 전보다 훨씬 더 올라오지 않나요? 확실히 탄닌이 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딱 마시고 끝날 때쯤부터 마무리를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탄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헤일리님이 입에서 탄닌이 부드럽고 동글동글한다 하다, 텁텁한 탄닌이 아니라서 좋다. 그리고 날들님은 타임 때려박은 듯한 냄새가 좋다. 그러니까 좀 향신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진짜 굴러갈 듯한 그런 텍스처다. 감바스님이 밸런스가 너무 좋다. 제 취향으로는 지금이 훨씬 맛있고 감동적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좀 음식이랑 먹기 너무 좋지 않나. 그 남는 탄닌이 딱 좋습니다, 지금. 레오님이 탄닌이 지금 더 세게 올라오고 향신료 향이 시원하게 올라온다. 지금 다좀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속은 느낌입니다. 처음엔 약한 척 하다가 힘숨 찐 느낌이네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음식 한번 먹어볼까요? 미트볼 라구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잘 어울리네요. 산도가 있잖아요, 그 토마토 산도가.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토마토 파스타랑 드시면은 무조건 맛있겠는데요? 미트볼도 먹어볼까? 아우, 미트볼 잘 어울리네요. 볼로네제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먹으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레오님이 안주가 부럽지만 와인만 마셔도 너무 좋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바스님이 그동안 그냥 보기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마시면서 보고 계신가 봐요. 너무 즐겁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더 즐겁습니다, 진짜. 좀 좋은 와인을 평가할 때 향에서 과실이랑 향신료 향, 요두개 향이 너무 잘 나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더점에 이제 플로라란 이제 꽃향도 나면 좋은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뭐 플로라란 게막 엄청나게 막 많이 난다 이렇게는 뭐 표현을 못하겠고, 과실이랑 향신료가 너무 진짜 한 반반씩 이제는 잘 밸런스 좋게 나가지고 진짜 너무 좋고, 입에서 지금 뭐 텍스처는 아까부터 계속 미쳐가지고. 날들님도 맞아요, 향신료가 예술이에요 진짜. 헨리님도 향신료 더 좋아지네요. 이거를 좀 향신료 교재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러가지 그런 향신료들이 잘 섞여서 나니까. 오픈한 지는 2시간이고 1시간 반, 네,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은은하게 오크 느낌도 좀 나는데요.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 좀그 미네랄 느낌 있죠? 살짝 초크. 좀 미네랄리티한 네. 계열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과실하고 향신료가 너무 기분 좋게 잘 밸런스 좋게 난다. 그두 개가 너무 잘 섞여서 나니까 되게 우아하고 중후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향을. 그리고 과실은 더 달달해지고 더 진해졌습니다. 입에서 뭐 지금이 짱인 것 같은데? 산도 너무 좋고, 타닌이 있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타닌이. 밍크 같은 그런 보들보들한 타닌인데, 그리고 레드와인이 산도가 이렇게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치. 사실. 지금 향은 완전 자두. 약간 달달하고 살짝 물컹한 자두 있어요. 이거를 저는 재미하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잘 익은? 루아르도 피노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헤일리님 쭉쭉 들어가는 와인입니다. 레오님이 와인이 뭔가 이상해요. 너무 빨리 증발하는 것 같습니다. 감바스님이 첫 잔부터 끝잔까지 만족스러운 와인이다. 헤일리님이 맞아, 미네랄이 더 좋아졌다. 탄닌은 전혀 안 부담스럽다. 정리를 좀 하면은, 처음 땄을 때도 뭐 향이랑 맛이랑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30분 먼저 열어두라고 했냐면은 지금 요거를 위해서예요. 좀 길게 마시면서
지금의 순간을 좀 더 느껴보자. 30분 전에 따두시고 좀 천천히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 저희가 시음할 때, 그러니까 30분 열어놨을 때 그때부터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제 좀 싱싱한 과실 그런 느낌이었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좀 차분해졌다가 시음 1시간째 됐을 때 과실이랑 향신료가 아주 밸런스 좋게 살아나고, 그때부터는 텍스처가 완전 이제 미친 텍스처를 이제 보여주다가 오픈 2시간, 시험 1시간 반째부터는 뭐 거의 뭐 정말 잘 익은 그런 자두, 딸기, 그런 빨간 과실향 플러스 그 향신료 계속 좀 잘 유지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 4명 이상이다 최소 1시간은 열어두세요. 그때부터 한 1시간에 걸쳐서 좀 쭉 드시면은 최대한 이 와인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만원대에서는 제가 볼 때 정말 퀄리티 있는 피노누아라고 생각을 하고, 부르고뉴가 너무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7만원대만 해도 부르고뉴에서 정말 퀄리티 좋은 피노누아를 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대체제를 좀 찾는 게 제 생각에는 낫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와인은 저희 이제 프랑스와인닷컴에서 구할 수가 있고 절대 네, 실망시켜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랜선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